갑질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운전기사에게 수시로 욕설을 해 갑질 논란을 일으킨 이장한 종근당 회장은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으로 경찰에 출석한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허리를 굽혀 사과했습니다. 저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회자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지난달 이 회장은 운전기사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음성 녹취가 공개되면서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녹취 공개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지만 1분 사과라는 비난이 일면서 여론은 더 싸늘해졌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욕과 인격적인 모두 폭언을 들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사 처방이 필요한 발기부전 치료제를 접대용으로 나눠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조사 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경찰은 전직 운전사들과 종근당 직원을 조사해 이 회장의 혐의를 추궁할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회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미라입니다.